반갑습니다 여러분, 재난길입니다. 오늘 요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제가 어제 공주에 있는 공주대학교에 강연을 갔었는데요. 공주대학 하면 국립대고 사범대가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연 끝난 뒤에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은 곧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비록 학교 교사는 아니라 학원 강사지만 저 역시 교사 자격증도 있고 예전에 교생 실습 나갔던 기억도 있고 해서 요 강연을 예비 교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먼저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무조건 뭐하죠? 히포크라테스 선사할 때 환자들의 신분을 보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병을 낫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걸 걸듯이 교사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미치니까 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 인생 10계명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아홉 번째 계명이 뭐냐면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늘 매일매일 이런 인생 10계명을 제 스스로 묵상하면서 강의 전에 학생들에 대해서 언제나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아마 제 많은 수업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마음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언제나 학생들을 위해서 제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음가짐인데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높이를 좀 맞춰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눈높이를 맞춘다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 교사면 본인이 유치원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죠. 초등학교 교사면 초등학교 저학년, 6학년, 고학년까지 그 눈높이에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중학교 교사면 고등학교 교사 마찬가지로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야만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게 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자로 자비라는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예, 불교 경전에도 자비가 나오고 성경에도 자비가 나오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사랑할 자자죠. 그죠? 빗자는 설팔 빗자가 되겠죠. 그죠? 한 세 개에서 설팔 빗자인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밑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 상황에 맞게 사랑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은 understand인데 이게 합성어죠. 낮은 곳에 선다는 뜻입니다. 낮은 곳에 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 되면서 뭐죠?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뜻이 되죠. 그래서 영어 단어지만 한자지만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자. 너희들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못해가 아니라 나도 그 수준이 되면은 그죠? 그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학생들한테 칭찬을 무조건 많이 해주세요. 친구들 사이에도 칭찬이 친구들에게 엄청 호감을 주듯이 선생님은 다르잖아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칭찬은 그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큰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책도 책이죠. 그래서 어쨌든 가급적 많이 웃어주고 많이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셨다, 내보고 잘한다고 하셨다, 나를 인증해 주셨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자기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오고 선생님을 또 좋아하게 되죠. 심지어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선생님한테 잘 보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야, 너 와서 물 떠와, 너 교무실 갔다 와, 갔다 와. 그게 나를 인증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정말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중에 과거 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선생님의 학생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기쁜 것처럼 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칭찬을 많이 많이 했어요.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 그 학교에 30명 있으면 그 한 명 한 명에 따라서 따로따로 칭찬, 상투적인 칭찬 말고,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이쁘다, 너 이번에 성적 올랐네, 너무 좋다야,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을 주죠. 부디 칭찬을 많이 합시다. 알겠죠? 네 번째는 수업 들어갈 때요, 언제나 여러분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웃으면서 들어가세요. 뭐냐 하면은, 우리 예전에 이런 기억이 저는 나서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이 수업, 그날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아침 조리하고 나오는데 막 화가 나듯이 왔어요. 그러면은, 뭐 교장실에서, 교무실에서 뭐 꾸중 들었는지, 아니면 집에서 뭐 부부 싸움하고 왔는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사가 탁 들어오면서 막 화난 듯이 표정이 굳어 있으면 모든 학생들이 표정이 다 굳어집니다. 혹시 뭔 일 있었나? 혹시 오늘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의 표정이 밝으면 아이들이 마음 편안해지듯이 똑같겠죠. 그래서 언제나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많이 웃어주세요. 그러면 학생들도, 교사 선생님이 웃으면은 학생들도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죠. 아, 오늘 우리 선생님 기분 좋은가 보다 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거든요. 지도자 가져야 될 마음가짐 중에 하나도 꼭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많이 웃는 거. 그래서 부럭부럭 화내면 또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인생 시키면 중에서 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는,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게 인생 시키면 중에 네 번째인데요. 쉽게 말하면 뭐 어릴 때 청년의 나이 때는 혈기가 앞서고 막 부럭부럭해도 되지만은, 어떤 직장 생활이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은, 지도자 위치나 가르쳐야 될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막 부럭부럭 갑자기 화내고 이런 거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다 있잖아요. 짜증나 화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도자 되는 사람이 막 화 부럭부럭 내고 이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화난 일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절제할 수 있는 거 꼭 간직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교사로서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교사 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직장이나 할 때 현타 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교사가 됐는데 내보다 더 잘 되어 있는 친구들 보면은 그 직장이 부럽기도 하고 그 연봉이 부럽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을 건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교사가 하면 되고 나면 이거 평생 직업이잖아, 천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바꿀 수 없는 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해서 모든 불행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늘 어느 직업에서 비교해서 보통 사람들 불만은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요.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선생, 앞설 선자에 날생자죠. 앞서서 살아간다 해서 당연히 일반 사람들과 달리 학생들에게는 모범이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이런 걸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타 직업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은 뭐다? 교사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렇게 늘 자부심을 가지면 스스로 행복해집니다. 아모르파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모르 파티, 그게 김연자 선생님의 노래인데, 그게 그냥 파티에는 생일 파티 그게 아니라 라틴어인데, 영어로 바꾸면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love your fate,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 뜻인데요. 그건 뭐냐면 니체 운명론에 나오는 건데, 알고 보면 되게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네 운명을 사랑하라, 바꿀 수 없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마저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자 이 뜻입니다. 이거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중에서 청년들이 있다면, 요즘 헬조선, 지옥조선 너무나 3포, 5포 시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어떡할래? 그렇게 해서 부모 잘못 만나고 시대 잘못 만나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평생 내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자신의 삶은 실패한 삶이 되고 너무나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어차피 일어난 거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마저도 내 삶의 소중한 일부 아닌가 생각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내 모든 운명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 뜻이 바로 아모르 파티예요. 쉽게 말하면은 헬조선이라 보시지만, 저는 역사 강사로서 제 지론이죠. 지금만큼 물질 문명 혜택이 이렇게 발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 드뭅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하튼 그것처럼 비교하지 말고, 교사가 되면 교사가 세상에 가장 위대한 직업이다 생각하면 본인이 행복해지잖아요. 긍지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아마도 아주 훌륭한, 처음 시작할 때 교사 때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교사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격이 성숙되고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나중에 퇴직할 때는 내 삶 멋지게 살았다. 그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이런 위대한 삶이 저는 될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라. 두 번째는 언제나 학생들을 그 눈높이에 맞추면서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언더스탠드 뜻을 이해해주고 세 번째는 칭찬 많이 해주라. 그죠? 칭찬 많이 해주고 많이 웃으면서 표정도 부드럽게 하고 함부로 화내고 그러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래요? 우리가 옛날 초, 중,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나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 다 있죠? 각자. 나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계속 기억난다 라고 한다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나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선생님이 기억날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인적 뭐냐 하면은 바로 내 자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아껴준 거 아닙니까? 저 자신을. 그죠? 선생님이 나를 되게 아껴주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되잖아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최악의 선생님이 누구였죠? 다 있죠. 각자 돌아보면은 변태 선생님 변태 근데 우리 별명도 막 치고 막 그런 선생님이 꼭 있다고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최악의 선생님은 공부 잘하고 얼굴 이쁘고 잘생기고 집에 돈 많은 애들은 챙겨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차별하고. 여러분 바로 이게 최악의 선생님입니다. 최악의 선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원을 필요로 하는 것. 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의사 선생님 필요 없죠.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 필요하듯이 진정으로 우리 교사를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공부 잘하는 애들 가만 놔둬도 공부 잘해요. 지 알아서 잘합니다. 그죠? 거꾸로 여러분 진짜 선생을 필요한 애들은 공부 잘 못하고 집안에 상처받거나 친구 사이에서 상처받거나 이런 애들이 선생님을 필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꾸로 공부 잘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집에 돈 많은 애들 챙겨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고 가정이나 친구 상처받은 애들을 차별하지 않고 내가 챙겨주는 그 선생님이 되면 그것만 간직해도 최악의 선생이 되지 않고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학생들의 모든 탈선의 불만은 차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학생 차별하지 말고 언제나 공평하게, 알겠죠? 대해주는 이런 선생님만 되면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마지막으로는 절대 한번 교사가 되고 나면 타 직업하고 비교하지 말고 세상에 가장 위대한 직업, 가장 보람된 직업은 뭐다? 교사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딱 가지고 교편 잡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아마 삶이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만은 꼭 메모해놨다가 그저 실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비 교사 되려는 분 또는 학원 강의를 꿈꾸는 분 어디 가서 누굴 가르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 요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는데요. 꼭 여러분 실천해서 그런 선생님이 다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나이가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실천해 보시죠. 파이팅!